이런 큰 무대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, 또 이런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더 좋은 연주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입학해서 건축을 공부하려고 했었는데, 그 학교에 동아리 중에 그 윈드 오케스트라 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클라리넷을 처음 접하면서 흥미를 느끼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. 이제 졸업하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. 예, 일단은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, 기회가 된다면 그 국제 콩쿨이나 그리고 그 교향악단 오디션 등에 도전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음악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위에서 받으셨을 텐데, 감사 인사 부탁드릴게요. 저를 처음 음악시켜 주신 그 정규령 선생님, 그리고 처음 클라리넷을 가르쳐 주신 황기문 선생님, 그리고 지금 저를 지도해 주고 계시는 최재일 선생님께 너무 많은 감사를 드리고,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연주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